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예, 아. 예, 저 정말 이렇게 넓은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예, 오늘 또 유정 씨와 함께 네, 저희가 네. 신상 남녀 신상을 시상을 네.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유정 씨 제가 그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예. 우리 저 유정 씨가 혹시 여기 계셨던 분들 가운데 혹시 좀 꼭 좀 예. 만나고 싶었거나 좀 보고 싶었던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네. 그 오마이 베이비를 즐겨 보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네, 애기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네. 주한이랑 강일이랑 다 너무 보고 싶었고. 아, 우리 또 저 우리 아기들이 저기에 예. 아, 너무 이쁘네요. 너무 귀엽고요. 예. 우리 또 특히 유정양이 그런 그 최연소로 인기가요 그 MC를 맡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직접 진행을 해 보시니까. 조금 어렵기도 한데 네. 많이 광희 오빠도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 아, 그래요. 많이 매주 일요일마다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혹시 저한테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유재석 선배님 네. 어제 좀 좋은 소식 네, 그거 아닌데 네. 축하 일단 축하드리고 예,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네네. 꼭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MC를 네. 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도 많고 그랬는데 네네. 더 좋은 MC가 되기 위해서 어떤 아 그러면 혹시 저 유정양이 뭐 이제 춤 노래 뭐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고 중간 중간 또 이렇게 또 웃음이라는 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거 하나 좀 알려드릴까요? 네. 유정양이 혹시 저 인기가요 MC 보시다가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까요? 네. 이런 거. 아,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네. 네. 본인이 원하시는 거 개인기를 한번 좀, 예,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네. 요거 한번 아니면 좀 해보실래요? 이거 쌍꺼풀이 어차피 좀 있으시지만 약간 또 좀 강렬한 좀, 예, 눈을 좀 만드는 거죠. 예. 아이라인이 조금 좀 약하거나 그럴 때 눈을 좀 강력하게 좀 강렬한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해보실래요? 네. 예. 자, 준비. 자, 하나. 하나, 둘, 셋. 그렇게 말고 분명히 밖에 나가면 빵빵 터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예, 저희들이 예. 그래서 우리 작가분들이 너무 많이 웃어줘가지고 네. 저희가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저 오늘 이 뜻깊은 축제 지금부터 한번 남녀 신인상 한번 지금부터 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양이 네. 네, 먼저 남자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보실까요? 예능 부문 신인상 남자 후보. 후. 다른 거죠. 후. 이럴 때마다 후. 어머. 룸메이트 서강준. 와. 아니 형 어디다 쓰여? 여기 위에다 놔야지. 즐거운가 송창의. 어이구, 괜찮은데요? 그래도 안 놓쳤어. 아차! 진공가 이재령. 안된다. 기록 찍는 캡틴 아메리카네. 그런데 그리고